중계? 그거 네 거잖아. 넌 지금 나의 뼈를 때렸어. 행복할 수가 없어. 성대 예체. 아 미스터 선생 너무 재밌는 거. 그 일본 우리 뭐 연기하는 우리, 그 배우분 너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. 일본인 연기? 응. 군인? 어. 안경 낀 사람? 응. 한국 사람이야? 응. 한국 사람이야 오빠. 아 진짜? 응.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. 아니야, 한국 사람이 일본 그 봐,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연기하시는 거잖아. 나의 식민지 조선의 올라를 기다리면서. 맞아. 내 식민지 조선의 오르나를 고대하며. 내가 왜 용호가 안 누르는지 알아? 내가 왜 용호가 안 누르는지 알아? 맞아 맞아. 이거 네 거잖아. 이거 원래 네 거잖아. 넌 지금 쏘지 말아야 할 곳에 쏘 있어. 맞아 맞아. 진짜 매력 넘쳐요. 한국분이었구나. 미스터 선생 내가 말했던 그 일본인 말하는 거. 진짜로 일본 사람 같아가지고. 요태까지 날 미행 온 거야? 사람들이 다 길 가다가 때릴 거 맞을 것 같다고 그 사람. 너무 연기를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. 그래서 그 일본 배우분이 그 일본 연기하는 그 배우분이 대사하면 나 맨날 따라해. 한 번씩 똑같이 따라해요. 너무... 일본 말을 너무 잘하지 않아? 행복할 수가 없어.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라이프랑 미스터 선샤인 둘 다 보다가지고 그냥 라이프 힘들어 죽는 거야. 어머. 아니야 오빠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가루가 나갔어. 죄송해요. 오빠 그럼 추석 연휴 때 뭐해? 일해야지. 중계?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어. 넌 지금 잘못했어. 그거 네 거잖아. 넌 지금 나의 뼈를 때렸어. 베디 금지된 말이야. 그거 몰래 네 거잖아. 누가 이 피의 소리를 냈는가? 주변 남자친구들이 진짜 슬퍼하더라 오빠. 남자친구가 슬퍼한다고? 남자친구들이 슬퍼해. 오빠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.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. 더 슬플 거라고. 넌 이제 가야겠어. 오빠 개인기가 생겼네. 우리 오빠 생겼다. 잘한다. 조선을 떠나. 내가 왜 용호가 안 누르는지 알아? 10월 16일 전안에 다들 오길 바래. 바나마와 싸울 거야.